안녕하세요. 명품 옷 수선입니다. 자, 지난번에 재단해놨던 티 한번 오늘 봉제하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단해놨었고요. 이렇게 하고 어깨 먼저 이렇게 입어요. 어깨 먼저 이렇게 어깨하고 어깨하고 먼저 입고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어깨 이었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아기 쪽에 또 이렇게 이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이쪽에 10조 이런 거는 소매도 또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소매는 소매를 달아가지고 악기를 입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해서 정석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손에 입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르크 차야가 다시 입고겠죠. 오바르크 해보겠습니다. 색깔하고 실색깔하고 맞아야 다리 밀어 와서 박은 거를 다시 다 다려주고
소파는 이렇게 박아졌어. 이렇게. 아, 여기서 소매 달아주고. 소매 달러 가고, 자, 카오스 두 개 받고, 카오스 두 개. 자, 미싱으로 가봅시다. 카오스도 한번 박아볼까요? 카오스도 자기 팔목, 원하는 팔목을 따라서 시보리도 자기 엉덩이 둘레만큼만 합니다. 36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이게 내려오죠. 36만 원에 맞춰줄 겁니다. 자르고 이거는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안 누르려면 여기를 이렇게 도매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면 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쪽 앞에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중심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중심 표시. 중심 표시해서 이렇게 옷 중심으로 딱 박으면 되죠. 이렇게 표시됐죠. 중심 표시 이렇게 중심 표시해놨고 소매 카오스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중간 이렇게 해서 해서 여기 이렇게 박아줍시다. 시접을 넘겨서 이렇게 박아줍시다. 매 쉽게 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 자, 카오스 됐죠. 그럼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접고 여기를 또 박아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자, 카오스가 됐어요. 자, 시보리.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 중심을 딱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중심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팔목에다가 시보리 달아볼까요? 그러면 이 시보리 넓이는 이만큼 들어갈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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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요. 그리고 앞뒤하고 여기하고 맞추세요. 맞추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 소매 중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고 딱 늘리세요. 전체를 늘려서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오버를 끝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시보리 소매가 됐죠. 아, 참 간단하고 쉽죠. 그 다음에 또 한 짝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중간 표시하고 중간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악기하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이 악기하고 이 시보리 이게 박음선하고 이렇게 맞추세요. 저거 이렇게 넣고 박습니다. 박고 박다가 이 중간 부분 있죠. 아까 초코 표시하는데 여기하고 이 중간 표시하는데 그래 딱 맞추세요. 그리고 똑같이 늘리세요. 이렇게. 그래야 소매 둘레가 고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쪽에 늘어나지 않고 똑같이 시보리가 둥글게 잡아주죠. 잡아 당기죠. 그래서 자, 시보리 달았어요. 이거 오버레크 치면 되죠. 오버레크 난중에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시보리 달렸죠. 그럼 시보리 소매가 됐네요. 그 다음 이제 소매 달아볼까요? 자, 소매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쪽이 앞판이죠. 이쪽이 앞판이면 소매도 앞판 표시된 거 있죠. 자, 여기 앞판이에요. 여기 앞판이면 이쪽 소매 여기 달려야 되겠네요. 이쪽 소매가 여기 달려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 이 중심 표시 있죠. 이 중심에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 악기하고 중심 집어놨죠. 그냥 쑥 달아가면 돼요. 중심 여기 맞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쑥 달아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옷은 소매 달기가 아주 편한 옷이에요. 그냥 달면 돼요. 이렇게 나이스에 맞춰서 재단 해놨죠. 이렇게. 중심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는 서로 늘어나고 오므라들고 하는 처리니까 편하게 박아주면 돼요. 자, 이런 거 소매 달기는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하고 달아보는 경험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야가 나중에 자켓 할 때 소매 달기가 쉬워요. 자, 됐습니다. 이건 오버라크만 치면 되죠. 자, 이쪽을 한번 해볼까요? 아, 소매 달았어요. 그 다음 또 한쪽. 이 한쪽도 이렇게 해서 여기 가위거미는 중심 이 가위거미 있죠? 이 중심하고 이렇게 맞춰서 핀 꼽아 놓고 꼽아 놓고 이쪽에서 먼저 달면 되죠. 악기부터 이렇게 선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쭉 달면 되죠.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매가 다 달아졌죠. 그럼 이제 시보리 달아볼까요? 밑에 시보리, 소매 시보리 달았죠. 그럼 이제 밑에 시보리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중심을 딱 맞추세요. 중심이 여기네요. 그럼 여기 맞춰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시벌이도 이 엽선 한쪽을 이 엽선 한쪽에 맞추세요.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한번 싹 감아요. 이렇게 해서 시보리하고 여기하고 선화가 맞춰야 되죠. 악기 선하고 이렇게 맞추고 시작합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원반들 중에서 최고 쉬운 겁니다. 그럼 중심하고 여기 중심하고 시보리 중심. 중심 여기네요, 표시가. 그럼 요 중심하고 요 중심하고 이렇게 놓고 가지고 온다. 동영상 촬영 중. 천천히 오세요. 자, 이렇게 중심 맞추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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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늘어가가. 중심까지 또 아까 여기 중심 표시를 했었는데 요 중심에서 요 중심이니까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맞추세요. 중심하고 그리고 여기 놓고 여기 중심하고 또 뒤에 중심하고 중심하고 맞추고 중심선이 어디로 아까 표시를 했는데 여기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이렇게 맞추고 또 이렇게 싹 당겨갖고 싹 박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오바를 붙이면 되죠. 이렇게 시보리 이렇게 됐어요. 시보리 달아졌죠. 와, 티아나 만들기 금방이다. 눈 깜짝할 사이. 그럼 이제 요거는 다리미를 한번 눌러갖고 할게요. 일정하게 잘랐어요. 다리미로 눌러서 이 목이 얼마인가 재보세요. 이렇게 뒷목, 그다음에 앞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럼 앞목하고 뒷목하고 같이 설명한가 보자. 머리 들어가겠나?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자를게요.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이을게요. 이것도 반으로 접고 이것도 역시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뒷목 있죠?
이 뒷목 중심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뒷목 이렇게 해서 뒷목 중심. 뒷목 중심 여기예요. 그리고 안목 중심. 안목도 이렇게 해서 이 중심대로 이렇게 중심 표시를 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안목 중심도 이렇게 여기 했을 때 재단했을 때 안목 중심 표시를 해야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뒷목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뒷목 중심. 가위꼬미가 들어있는데 실이 풀려서 잘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자 박아보겠습니다. 자, 안목과 뒷목을 잘 구별하고 자 이쪽이 뒷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 박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시보리를 늘리고 뒷목하고 이렇게 맞춰요. 여기 어깨하고 여기하고 딱 맞추고 시보리를 늘려서 이 몸목을 딱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모가지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되고 시보리가 늘어나니까 충분히 돼요.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맞추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안목 중심하고 이렇게 중심을 맞춰야죠. 맞춰서 싹 늘려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시접은 정확하게 4분의 1안 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죠. 이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티가 다 만들어졌네요. 와, 빠르다. 이렇게 해서 시가 다 만들어졌죠. 시보리도 목도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오버로크만 치면 되죠. 오버로크 치가지고 스트레치를 놓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놓으면 돼요. 그리고 뒷목도 뭘 대고 싶으면 되고 바이아스를 대면 좋은데 저는 그냥 할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버로크 한번 치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로크는 생략할까요? 오버로크는 다할줄 알잖아요. 그리고 어깨 치고 그럼 해봅시다. 됐어요.
해서 이제 다리는 거. 이런 거뭐 다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실 끊어주고.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다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티 만들기. 간단하게 티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